우리는 고조선 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4,300년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가장 부유하고 또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여유로웠던 때는 없지요,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그러면 행복하고 우리가 만족이 넘치나요?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2020년도 초에 OECD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OECD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땠을까요? 최하위였습니다. 가장 만족이 없고 가장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기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편리한 삶을 누린다고 해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채워지는 것 결코 아니구나 라는 거죠. 연예인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외모는요, 우리하고는 이 급이 다릅니다. 급이. 우리가 그 옆에 이렇게 딱 서서 거울을 이렇게 본다. 오징어, 말미잘, 멍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실망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연예인들,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은데요, 가끔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우리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나는 어쩌라는 거냐?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농담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합니다. 한 예로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러한 정말 로맨틱 영화를 찍었던 세기의 연인이죠, 오드리 헵번. 이분은요, 종종 자기의 지인들에게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피부가 너무 나빠가지고 화장을 정말 잘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커버가 안 돼. 또 내 얼굴은 왜 이렇게 각이 져 있는지 몰라. 내 코는 부드럽고 매끄럽지를 못해. 이런 내가 어떻게 영화 배우가 됐는지 나도 알 수 없어. 종종 그렇게 불만과 한탄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갈망과 갈증 이 안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 문제없어, 야, 저 사람은 참 걱정 없을 거야, 걱정 가득합니다, 문제 많습니다, 자신만의 답답함이 정말 태산같이 그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을 하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존재 가치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관계, 그것은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요, 고아를 세계에 제일 많이 입양을 보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약 20만 명이 넘는 해외 입양아를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종종 그 입양간 국가, 선진국, 우리가 정말 굉장히 여행 가고 싶은 막 그런 나라들인데, 그 나라의 고위 강요가 되고 그 행정부의 아주 높은 그러한 자리에 이제는 올라간 성공한 입양아들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가끔 엉뚱하게 이런 생각이 그런 분들을 보면 들기도 해요. 저분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평범한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 저 사람이 누리는 그러한 성공과 그러한 위치를 과연 가질 수 있었을까? 자,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한국의 친부모를 막 수소문을 해서 찾고 심지어는 한국에 나오기까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뿌리입니다. 자기의 존재의 근거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부모와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러한 존재론적인 허무, 갈증, 이거를 느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깊고 근본적이고 뿌리가 굵은 그 관계,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문제는 원래 사람은 이 관계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여기서 오는 우리 영혼에 깊은 고뇌가 있고 갈증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뻥 뚫려 있는 겁니다, 한 부분이. 그래서 자기가 그 갈증을 채워 넣으려고 하고 만족을 스스로 얻어내고자 사람들은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그 갈증을, 그 내적인 이 고민과 뚫려 있는 부분을 채워 넣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퍼마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에 탐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가족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성공과 성취를 향해 불도저처럼 달려가며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와 박수를 받기를 갈망을 하는 모습. 그 안에 내적인 허함이 이게 채워지지를 않기에 그러한 몸부림을 치는 것, 그건 거죠. 어떤 분들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한 내적, 영적 갈증을 채워보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특 A급 짝퉁이 있어도 진짜 명품,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면 진짜 명품은 가슴 속으로 집어넣고 가짜 특 A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머리 위에 이렇게 비를 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허기와 갈증은 오로지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채워질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중동의 화약고다라고 이 팔레스틴 지방을 일컫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틴의 한 구역인 사마리아 지방에 살았던 여인,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허한 마음과 이 내적이고 영적인 갈증을 채워보려고 헛된 몸부림을 그렇게도 쳐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 이제는 갈릴리 최북단 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어요. 지도를 보면요, 가장 남쪽인 이 유다 지방, 그리고 가장 북쪽인 갈릴리 지방,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리상으로 따지면 유다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쭉 통과를 하는 것이 최단 거리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 700년 전에 사마리아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사마리아의 종교와 그들의 민족 정신을, 이걸 말살을 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정체성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염받습니다. 그때부터 유대민족 사람들은 한 민족이기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것들은 피가 더러워졌다, 저것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하다, 믿음을 배신했다,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수백 년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아주 골이 깊어지고 서로 증오하는 마음이 그렇게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불결한 사마리아 지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불결해진다, 부정탄다, 그래서 북쪽 갈릴리를 갈 때면 그냥 곧장 통과하면 제일 빠르고 경비도 적게 들고 시간도 짧은데 굳이 우회하면서 돈도 들고 시간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일정을 짰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면서도 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과 시선을 다 무시해버리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북쪽 갈릴리로 지금 여정을 잡으신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시고자 결정을 하신 겁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6시라는 거예요. 이 6시는 오늘의 시간 개념으로는 정오를 의미한 겁니다. 가장 해가 높이 떠 있는 그 정오, 가장 날씨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글자글 끓어오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신 분들에 의하면 가이드가 이벤트를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본네트에다가 정오에 탁 달걀을 깬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운 그냥 불타오르는 것과 같은 태양 때문에 이 달걀이 자동차 본네트 위에서 후라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뜨거운. 그러니 이 시간대에는 아무도 우물에 물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왜 하필이면 이때 우물에 왔을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 여인은 일단은 미모가 뛰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무려 다섯 차례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떤 남자도 가슴 공허한 그 상태, 뻥 뚫려 있는 영혼의 갈증, 이걸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섯 번 다 이혼을 해버리고 이제는 결혼도 필요 없이 그냥 동물적인 정욕에 의해서 남자와 동거하면서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실패를 맛본 인생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후회가 막급하고 얼마나 쓰라린 감정을 갖게 됐을까요? 채워지지 않은 인생의 갈증을 이거 한번 만족시켜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몸부림치면 칠수록 막 그물에 얽혀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이 더 무너져 내리고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동네에서 완전히 소외당하고 망따당하고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 아낙네들이 그냥 빨래터에서 얼마나 비웃고 우물, 이 물 들어가는 곳마다 수근수근 대면서 조리돌림 당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아무도 없는 땡볕 내리쬐는 그 시간대에 주변 둘러보면서 누구 없지? 누구 없지? 혼자지? 그러면서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끝없는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이 갈증, 이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 이걸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이 있으십니다. 신적 지식, 전지하신 예수님. 한번 그녀를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히스토리가 다 스캔이 되시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가 고통 많구나. 너가 지금 영적 허기가 져 있고 너가 뻥 뚫려 있는 이 마음의 한구석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화를 예수님이 시작을 하세요. 물 좀 달라, 이런 일반적인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꾸 지역 감정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회피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이 왜 자꾸 나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물 좀 달라고 말을 트시는 예수님을 아주 야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여인이 만약에 구원의 생수와 같은 기쁨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내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자꾸 이 여자는 눈앞에 있는 그 우물물, 길어올려야 할 그 우물물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물은요, 당장은 해갈이 되지만 조금 있으면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또 물 들어와야 하고 또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생수는 여인의 인생의 갈증과 그 타는 영적 목마름, 이걸 영원히 해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아이의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만족 가운데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요, 여러분 설교 전에 간증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박미 성도님께서 한 말이 그것이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교회 왜 가냐? 그 생각했다잖아요. 아, 시간도 많다. 아니, 일요일이면 그냥 자야지. 피곤한데 무슨 교회? 그러나 교회를 나와보고 신앙생활해보고 예수님 만나 구원의 감격을 맛보니까 왜 교회 가는지를 알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평화 없는 세상에서 평화를 드디어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을 피해서 아무도 없을 때 우물물 뜨러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이제는 사람들에게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구원자 만났다 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다섯 번의 결혼을 통해서도 결코 채울 수 없었던 인생의 갈증이 채워지는 온전한 회복이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만큼은 아니겠죠. 뭐 이렇게 기구한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실까요? 뭐 대부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나름의 우리 자신 스스로의 문제와 갈증과 우리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허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채워보려고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술로, 어떤 분들은 육체의 정욕으로,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너무나 갈급해하면서 그래서 그냥 막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성공을 얻기 위하여,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막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 이 허전한 마음, 영적 갈증, 이걸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여러분 진정한 만족을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물 마시면 처음은 뭐 마신 것 같지만 이 소금물이 내 목을 더 타들어가게 만들고, 그럼 또다시 그걸 퍼마셔야 하고, 또다시 타들어가고, 또다시 퍼마셔야 하고, 끝이 없습니다.
결국 죽는 거지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과 이혼을 다섯 번씩이나 하고 이제는 결혼도 필요 없어 그냥 동거하고 있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돼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무력화가 되고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고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한계투성이의 존재인 우리들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을까요? 재밌는 역사적인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1842년에 저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서 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절대로 뜨거운 물에다가 목욕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폐렴에 걸리고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류마티스에 걸린다. 그래가지고 펜실베니아 사람들은 의학자들이 발표를 했으니까 고지고대로 믿고요, 이후에 3년 동안이나 뜨거운 물로 목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겨울도 꽤나 춥지만 펜실베니아주의 겨울은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눈도 한번 오면 막 1미터씩 팍팍 와버리고, 근데 그 겨울에도 그냥 찬물로 목욕을 해야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3년 지났을 때 근데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때부터 다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얼마나 엉뚱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은 과학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여러분 이 과학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 눈 떠보면 다른 진리가 그 자리를 꿰어차고 있고 내일은 또 다른 발견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과학의 세계에서 우리는 종종 봅니다.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 최초로 지구의 궤도를 우주선 타고 돌았던 최초의 구소련의 우주인이 아닙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우주 밖으로 나가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 이거 얼마나 여러분 교만합니까? 자기가 우주를 보면 얼마나 봤다고, 그 넓은 백사장에 모래 알갱이 하나 이렇게 본 것처럼 그 지구 궤도 한 바퀴 뺑 돌아보고는 하나님은 우주에 없더라. 반면에 몇 년 후에 나사에서 쏘아올린 아폴로 8호, 거기 세 명의 미국인 우주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셋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달의 뒷면으로 그분들이, 달의 궤도를 인류 최초로 그분들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블루 마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란 구슬, 온통 시커멓고 죽어버린 온 우주에 그러나 지구만이 파랗게 아름다운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 경이로운 모습, 그걸 보면서 그들이 떠올린 것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나사에다가 송신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그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은 거예요. 이게 전 세계로 그날 송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이 세 명의 우주인들이 했던 그 창세기 낭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그 당시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끝없이 광대한 우주, 그 모든 신비를 다 이해하고 파악한 이후에야 하나님 없다, 아, 이런 말하면 뭐 할만하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고 심지어는 나도 나를 몰라요. 내 마음, 그 주먹 하나만한 내 마음도 내가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이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건 교만이요 전적인 허황된 지적인 망발인 거예요. 어리석음밖에 더 아닌 겁니다. 뭘 모르니까 용감한 거죠.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요. 내가 모른다. 여러분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는요 무신론자 국제 연합이라고 하는 AAI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땡깡을 부리고 막 그냥 데모를 했어요. 아니 달력에 보면 크리스마스도 있고 건국기념일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마틴 루터 킹 뭐 기념일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무신론자 연합의 날은 없느냐? 그거 해라! 하도 데모를 하고 땡깡 부려가지고 그걸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날이 언제로 됐는지 아세요? 딱 맞는 날입니다. 4월 1일 만우절. 이게 하나님의 유머가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생수를 말씀하실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편견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짧은 소견으로 자꾸 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야곱이 팠던 눈물이고 이 물은 나중에 시원시원하고 당신이 이것보다 더 좋은 물을 내게 어떻게 줍니까? 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딴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한 사람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면 내 속에 있는 허전함, 끝없는 갈증, 무의미한 몸부림 이것을 탈피하고 극복하고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영원히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그때부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손에 성경을 들고 있죠. 이 두꺼운 이 성경. 그런데 성경은 각 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66권으로 이루어진 게 이 성경입니다. 근데 66권의 성경을 이걸 그냥 앞차기에 넣어서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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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가지고 한 방울이 똑 떨어졌다. 그 한 방울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중요한 구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군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이 죄의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화가 나요. 왜 자꾸 교회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나 죄 진 것도 없는데 특별히. 왜 자꾸 죄 이야기를 하느냐? 오해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는 물론 우리가 행위로서 뭐 도둑질하고 남 쥐어패고 간음하고 이런 행위의 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그리고 죄인은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먼저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 거룩하지 못한 인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끊어져 있는 겁니다.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기에 입만 열면 거짓이 나오고 손만 대고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거짓과 죄가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의 상태는
우리 자신이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우리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방송, TV 방송이 많습니다. 수백 개 케이블까지 합치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방송 CTS예요. 이 CTS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Calling God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진행자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 여러분 사진 보면 엄청나게 지금 막 호탕하게 웃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데 그 옆에 써 있는 글이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돈 많고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 이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26살 때 미국 뉴욕의 세계 최고의 증권회사의 최연소 부사장이 됩니다. 약관 26살의 나이에.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겠나. 18시간에서 19시간 매일 일을 했다는 겁니다. 팍팍팍팍 진급을 한 거죠. 엄청난 돈을 벌고 연봉,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소위 성공한 교포, 떵떵거리며 살고, 돈이 많으니 그냥 명차들 스포츠카 이런 거 여러 대 사가지고는 요일마다 바꿔 타고 다녀요. 그 정도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허무함이, 갈증이, 이 외적인 성공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갈망과 갈증이 더 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걸 채워보려고 술에 손을 대고 담배에 손을 대고 심지어는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 중독이 돼요. 20대에 자살 시도를 하고 30대에는 마약을 너무 과다 흡입을 해가지고 심정지가 옵니다. 10분 동안 죽은 상태. 겨우 그때 구급대가 CPR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살아나요. 이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잘 나가는 성공한 교포와 같이 사람들에게 비치면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뒤집어 놓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자의 기도를 그가 따라합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저를 예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그냥 평이한 기도를 따라하고 집으로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꽉꽉꽉꽉 누르고 아닌 척하고 그냥 가장하고 살던 그 영혼의 고통이 그 순간에 터져 나온 거예요. 꺽꺽꺽꺽거리면서 막 통곡하고 눈물콧물 다 쏟아내면서 갓길에서 울다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운전해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 또다시 여기서 영혼의 울음이 터져나오고 또 갓길에 세우고 또 울고 또 운전하다가 또 갓길에 세우고 이러기를 20번이 넘게 통곡하고 통곡하고 통곡하다가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허무가 사라지고 성공으로도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이 생수가 터져나오듯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밀려옵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아까 본 저분의 인상 얼마나 밝게 웃습니까? 만약에 저 떡대와 저 인상, 저러한 체격, 인상 찌그리고 있어 보세요. 완전 깍두기입니다. 근데 요 완전히 이건 뭐 천사의 얼굴 같이 그렇게 환하게 웃지 않습니까? 변화된 사람이지요. 주님 만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유대인들이 터부시하던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녀를 만나주셨고, 구원해주셨고,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었던 남편 다섯, 동거하는 또 새로운 남자, 그들이 채워줄 수 없었던 이 마음의 허기와 갈증을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찾아와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세상에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영적인 갈증과 허기를 주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